오늘 눈이 엄청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눈발이 날리는 환경과 잘 맞는 주제를 꺼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할 이야기는 홍조와 피부장벽에 대한 이야기고, 근데 이렇게 막 눈밭 이렇게 날리는 배경과 잘 어울리는 동영상이라 그래서 이거 겨울에만 조회수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안 되는데. 아, 근데 뭐 저는 뭐 조회수에 뭐 연연해 하진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의학적 지식을 높여주고 정보 제공만 하면 저는 그걸로서 만족돼요. 대표적으로 스키장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스키를 열심히 타고 숙소에 딱 들어가게 돼서 얼굴을 딱 보게 되면 여기가 얼굴이 빨개지죠.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떻게 홈케어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얼굴이 붉어질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생기는 피부 증상을 홍조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피부 안쪽에 있는 혈관이 확장이 돼서 붉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게 홍조의 증상인데, 그 홍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홍조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노출이 되면 홍조가 생기거든요. 대표적으로 열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상황, 예를 들어서 사우나, 난로에 가까이 이렇게 있게 됐을 때, 술을 많이 먹었을 때, 화를 많이 냈다든지 이렇게 되면 얼굴이 붉어져요. 이러한 유발 요인을 맞닥뜨리게 되면 얼굴은 무조건 빨개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개개인에 따라서 유발 요인이 사라지게 되면 홍조가 싹 없어져야 되는데, 유발 요인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홍조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병적인 홍조라고 이야기 드리죠. 요즘 바뀐 용어로 장미증이라고 하는데, 장미증이 대표적인 홍조를 일으키는 질환 중에 하나이죠. 전반적으로 홍조 환자가 와서 저랑 상담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 얼굴이 너무 붉어서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다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얼굴도 많이 속당김이 있으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놀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만큼 홍조와 피부장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피부장벽 기능이 떨어져 있고, 피부장벽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피부장벽을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얼굴의 붉음증을 해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줘야 홍조를 개선시키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먹는 약이나 뭐 레이저 치료나 뭐 초음파 치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꼭 보습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보습제만 열심히 발라주셔도 돼요. 정상 피부인 경우에는 사실 피부에 뭘 발라도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주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속당김이 있고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피부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보습제 양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러한 보습인자를 보충을 해줘야겠죠.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세라마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보습인자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세라마이드 함량이 높은 제품 또는 세라마이드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 화합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제품들을 발라주시는 게 좋죠. 80에서 100ml가 보통 그 튜브에 있는 제품들인데, 그런 게 보통 3만원 이상으로 가격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100ml 기준으로 3만원대 이상 제품들이 세라마이드 함량이 높을 확률이 크다. 안타깝지만 가격이 저렴한데 세라마이드 함량이 많은 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못 찾았어요. 그 세라마이드 크림이라고 나와 있는 제품들은 흡수가 굉장히 잘 돼요. 왜냐? 요거는 우리 피부에서 만들어내는 자연보습인자와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매우 흡수가 잘 돼요. 이렇게 되면 홍조도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홍조가 있는 사람, 특히 장미증 환자인 경우에는 피부에 항균 펩타이드가 굉장히 증가돼 있어요. 건조하고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항균 펩타이드가 증가가 돼 있는 경우는 장미증 환자들이 유일해요. 여드름의 경우도 그럴 수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 또는 악건성 피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보습제의 경우 항균 펩타이드가 첨가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홍조가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될 경우 더 붉고 따갑게 확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거는 유념해서 발라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강도가 높은 혈관 레이저는 피부에 자극을 줘서 피부 장벽 기능을 떨어뜨려서 또 다른 염증이나 부작용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약하게 치수를 하고 그 이후에 꼭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주는, 예를 들면 초음파 치료라든지 이온토 치료, 소노스타일러라든지 아니면 이온젤
이러한 관리 치료까지 한꺼번에 해주시는 게 나중에 악화와 재발을 막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홍조를 치료함에 있어서 보습제 또는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주는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간과를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동영상으로나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앞으로의 홍조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강한 혈관 레이저를 권유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옐로우 레이저라고 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 장비거든요. 그래서 옐로우 레이저 치료를 한 5번 중에 한 3번 정도 치료를 하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꾸준하게 그 초음파 치료를 하게 되는데, 홍조가 아주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는 홈케어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웬만한 경우에는 얼굴이 굉장히 환해지고 홍조가 없어지고 얼굴이 너무 화끈화끈 거리는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서 어떠한 이거 조회수 올라가겠지?